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운승입니다. 자, 여러분 메가공 수험생 여러분, 24년에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번이 있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면 단골로 나오는 불교 미술이 있죠. 탑과 불상, 석조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 10분 동안 제가 짧고 굵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다 보면 항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고정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 불교 미술, 불교 문화재가 나옵니다. 자, 불교 문화재,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탑이 있죠. 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기타 석조물이 있습니다. 뭐, 석조물 하면 이제 뭐, 범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석등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불교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죠. 먼저, 삼국시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는요, 많이 있지만, 탑은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익산미륵사지 석탑이고요. 불상은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하고, 서산마의 삼존불하고, 그다음 이제 금동미륵보살판가 사유상하고, 딱 이렇게 3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익산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건립된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찰 경내에 가운데는 목탑이 있었다고 하고요. 기록에 의하면 동탑과 서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서탑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원래 있던 그 익산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자, 요걸 2009년에 중수, 이게 해체 보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체 보수된 사진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익산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 목조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자, 그런데 2009년도에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다? 사리봉령기가 발견되었죠. 그 사리봉령기에 보면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이신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익산미륵사지 석탑은요, 한국사의 탑 중에서 가장 수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B2, 익산미륵사지 석탑하고 경찰사 시촌 석탑이 있는데, 요 익산미륵사지 석탑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 사진이 뭐냐?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해요. 고구려 불상입니다.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고구려 불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 요 사진은 뭐냐?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요 서산마의 삼존불은요,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산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이라고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하는 이름에 익숙하죠. 자, 여러분, 그 불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이제 아주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미소를, 자, 뭐라고 부른다? 백제의 미소라고 부른다. 이 백제불상인 거죠. 백제불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불교 미술 불상은요, 국보 83호입니다.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죠. 삼상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 보살인데, 반가 사유 요거는요, 이 국보 83호가 대표적인데, 요게 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백제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요렇게 이 금동미륵보살판가사유상이 여러 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뭐, 고구려 것도 있고, 백제 것도 있고, 신라 것도 있고, 그래요. 요 국보 83호가 가장 대표적인 걸작입니다. 알겠죠? 요런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 통일신라를 보면 탑은 딱 하나. 자, 불국사 3층 탑이 있죠. 불상은 역시 이제 석굴암이 되겠습니다. 뭐, 통일신라는 이두 개만 알아두시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와서,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핵심은 이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불국사 3층 석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석가탑이라 보통 부르죠. 무형탑이라 부르기도 하고 석가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경덕왕 때 재상을 지낸 김대성이 당시 이제 석굴왕과 불국사를 건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국사 3층 탑과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다보탑이죠. 자, 그런데 이 불국사 3층 탑은요, 어떻습니까? 이중 기단 위에 몸체를 3층에 탑신을 쌓은 거죠. 그런데 통일신라 탑이 대부분 그래요. 이중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하고 있는 게 통일신라 탑의 대부분이래요. 자, 근데 이건 통일신라 3층 탑 중에서 가장 완벽한 비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이 석가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또 석가탑은 뭐로 유명하죠? 이 석가탑을 1966년인가에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두루마리 불경이 발견되었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되겠습니다.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죠.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요게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석굴암은요, 이 경덕왕 때 김대성이 건립한 인공석굴 사원이다. 뭐이 정도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불국사에 있는 3층 탑, 그 다음에 석굴암. 이두 개면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을 뭐 사실 다 공부한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발해 불교 미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알아둘 만한 건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탑, 또 하나는 이불병자상, 또 하나는 석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영광탑 보이죠? 이 영광탑은요, 최근에 와서 발해탑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5층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 전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영광탑, 발해의 탑 중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인데,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이다, 전탑이다. 당나라 영향 받았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주 독특한 불상. 이불병자상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불병자상은요, 발해의 불상인데, 지금 현재, 발해의 5경 중에서 동경에서 8점이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발해 불상, 발해 시대의 불상,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석등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m짜리 거대한 석등입니다. 발해의 상경성에서 발견된 건데요. 석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찰 경내를 밝히는 이게 석등이죠. 요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발해의 석등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려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고려도 이제 왕실이나 귀족 지배층한테서 이 불교가 숭상받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이 꼽히게 됩니다. 고려의 불교 미술 하면 탑은 두 개, 불상도 두 개, 물론 많이 더 있습니다. 근데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탑입니다.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탑이 이 월정사 팔각 9층 탑입니다. 이 월정사 팔각 9층 탑은요, 고려 전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송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평창이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국사 탑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탑이 있다면, 바로 이 경천사 10층 탑이 되겠습니다.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요, 고려 후기, 뭐, 정확히 말하면 이게 충무왕 때 건립된 탑입니다. 원의 영향 받았고요. 이게 우리나라 탑들은 대부분 화강암인데 이건 대리석탑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이 원나라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기철의 누이였던 기왕후 있죠. 이 기왕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천사 10층 탑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았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 경내에 세워졌다가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죠. 여러분, 이 경천사 10층 석탑 또왜 중요하냐? 이 경천사 10층 탑이 나중에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국사 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익산미륵산 석탑과 경천사 10층 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불상. 고려불상은 두 개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이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은진미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광종 때부터 성종 그 무렵에 만들어진 불상이 바로 이제 은진미륵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18m입니다. 거대한 석불이죠. 물론 이제 균형미는 좀 떨어집니다. 지방무당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통일신라의 아까 그 석불암 본종불 보면 어떻습니까? 균형미가 돋보이죠. 근데 얘는 지금 균형미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거대하고요. 지방문화의 색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불상, 어쩌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이 은진미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능검에 정말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은 소조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불상은 아마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인데 아까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죠. 얘는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은 신라의 불상 양식을 이탈한 거죠. 알겠습니까? 요 두 불상은 항상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정도 불교미술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불교문화재, 불교미술은 요 정도만 알면 문제는 다 풀어요.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24년 한능검에도 요거 돌아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